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심장질환과 대상포진 치료제로 이용되는 골담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담초는 뼈를 붙인다는 뜻으로 금개인 수아침 등으로 불리며 오래전 중국에서 들어온 관상용이기도 합니다. 가시 사이에 붙어있는 꽃의 형상이 매우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크게 성장하지도 않아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가 있어 집울타리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집 주변에 흔하게 심어져 있고 사찰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4월 노란색으로 피고 잎과 꽃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주로 뿌리를 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꽃과 잎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날카로운 가시가 많아서 찔리기 쉬우니 조심해서 따야 합니다. 꽃은 생으로 먹을 수가 있으며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반찬 대용으로 사용해도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먹을 게 부족했던 예전 사람들은 꽃으로 쌀가루와 섞어서 떡을 만들어 많이들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골담초 성미는 달고 약간 매우면서 평하며 작용 부위는 폐와 비장에 들어갑니다. 봄과 여름에는 꽃과 잎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뿌리를 캐내어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사용되며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성분에는 원기를 상승시키는 사포닌과 지방산 올레아놀산이 들어있고 만병을 치료해준다는 칼로파낙스와 아라시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로운 글루코스타이드와 글루코피라노사이드, 베타시스테롤, 아실글루코실, 시그마스테롤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생약학회에 따르면 골담초는 항염증 작용과 발부종 항신경통, 항관절염 심장신경 자극 감소, 인뇨작용 항류마티스 등에 유효하다는 실험 결과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항포진성 작용을 평가한 결과에서 골담초 추출물이 8.06과 24.79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 포진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피부과를 찾는 환자 중에 연세가 많으면서 행동이 부자유스러워 보이는 환자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약화로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척추를 중심으로 한쪽에만 파달 크기의 작은 포자의 물집들이 생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심하면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두통과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배가 아프든지 팔다리가 저리며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담초 뿌리에 그 효과가 있어 5에서 10g 정도를 달여 먹으면 되지만 뿌리에는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으니 꼭 정량을 맞춰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뿌리 추출물은 1%의 카라겐인에 유발된 쥐의 발부종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작용효과는 5%로 이는 실제 항염증약인 아세틸살리실산과 비교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탄올 및 핵산 추출물은 동일 시험 조건에서도 쥐의 발부종 형성을 자극시킴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발부종은 다리부종을 뜻하고 또는 하지정맥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증은 유전적 요인과 비만과 임신 직업적 특성에 의해 정맥의 심줄에서 혹이나 과백이 형상으로 뭉쳐서 생기는 증상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며 야간에 나타나는 근육경련과 쥐내림이 있을 때도 뿌리를 달여 먹으면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옛 고서에서도 손과 발이 저린 것을 치료하고 수족냉증과 팔다리가 여기저기 부으며 통증이 극심할 때 처방한다고 기록이 될 정도로 이런 증상에 특효제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풍의 일종인 반신불수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병은 풍이 먼저 발생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반신불수로 진행이 됩니다. 골담초는 이런 중풍과 각기병으로 인한 막힌 혀를 잘 순환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골담초의 고미배당체인 카라가닌과 이노사이트 등이 함유되어 있어 뼈질환에 좋고 이 성분들은 주로 신경계나 순환계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경통과 다박상, 퇴행성 관절염 등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골담초 꽃에는 정류 성분이 풍부해서 말초 혈액 순환장애에 따르는 청력 이상과 어지럼증, 불면증, 수면장애 갱년기 증상, 그리고 두통이 동반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꽃은 항부정맥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데 이용되며 심장에서 심근흥분과 신경자극을 감소시키며 심박동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자궁출혈이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험에서 자궁 수축력과 긴강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꽃은 건조시켜 1g으로 1일 3회씩 달여서 마시면 되고 생으로 소량씩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심제 작용이 있어 조제량은 10mg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혈압약을 복용하거나 낙태의 특성이 있어 임산부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균미 소염작용에도 효능이 밝혀져 몸속에 있는 염증과 바이러스성 세균을 제거해서 자궁염과 위장염, 이질균 등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골담초는 여성의 음도에서 하얀 끈끈한 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양이 많고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는 백대하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백대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성병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남녀 접촉 시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악취와 더불어 따끔거리는 뱃요통과 가려움증을 동반한 소량의 출혈 등의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 질병은 여성의 요도와 생식기가 항문과 가까이 있고 남성에 비해서 길이가 짧아서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말린약재 1회에 10g씩 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그 물로 씻어주면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골담초 뿌리에는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 정량에 맞게 소량씩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임산부는 유산위험이 있어 복용을 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